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수제의 따뜻함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수제를 말하려고 하니 수타도 비슷한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찾아봤습니다. 수제는 손으로 만든 물건을 말한다고 합니다. 디저트건 공예품을 손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크게 보면 저의 직업인 수타도 수제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수타소바와 수제소바가 다른 점은 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만드는 과정 전체를 손으로만 만들었을 때 수타라고 할 수 있고 제면기를 사용하면 수제로 말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중국에서 말하는 수타면은 수타소바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. 손으로 반죽을 길게 늘리고 쳐서 만드는 것을 수타면이라고 합니다. 밀가루 반죽을 양손에 잡고 늘어뜨리며 테이블에 탁탁 치며 국수를 만드는 것이죠. 옛 중국집에서 많이 봤었죠. 앞으로는 수제가 좀 더 인기를 끄는 시장이 크게 열릴 것 같습니다. 로봇이나 AI, 무인 시스템 등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. 정성을 들여 사람이 만든 제품이 가치를 인정받고 거기에 더해 윤리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작게는 생산자들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되도록이면 가까운 지역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손님들이 구입했을 때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. 수제와 수타는 막연히 사람이 직접 만든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사람에게 나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존중, 공정한 상품 소비하기, 에너지를 절약하는 책임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사업 전략에 필요한 뼈대를 세울 때 윤리적 경영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